제가 하는 거 녹화해서 이제 필요할 때 잘라서 또 유튜브 올리고. 근데 지금 젊으셨을 때좀 과감하게 좀 저지를 필요도 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6천 개가 넘는 거예요. 아마 개인이 올려놓은 것 중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. 근데 그거 올린 지 10년이거든요. 저는 애들의 그 작은 코너 하나하나들을 올려놓으니까 얘네들이 좋아합니다. 와, 나 페북 스타트, 나 송선생님 페북이 올라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.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나는 저렇게까지 애쓰면서 교직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,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? 어떻게 하면 좀 날라먹을까? 그 고민 끝에 이제 다 이게 여기 오늘 저는 강사를 보따리장사라고 불러요. 이거 봐. 배낭에 이 책이 되는 게참 무거워요, 이게. 근데 제가 저자이고 좀잘 나가는 저자한테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줘요. 기증본을. 상품으로도 드릴 거니까. 근데 제가 신규 선생님을 드릴게요. 100일이니까. 100일 축하받으면 계세요? 신규 선생님. 100일 축하받았어요? 아무도 축하받았어요. 이게 실은 제가 그 오늘 받으신 교사 일일이 그책 자체가 지금 2010년부터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연수원에 강의를 나가면서 제가 멘토링을 해드리겠다. 현장이 녹록지가 않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해드릴 테니 단톡방에 들어오셔라. 근데 그때부터 현장 그 심리 발령 받고 나서 그렇게 고생하시잖아요. 그 상담한 결과가 그 책이에요. 교사님들과. 근데 애들이 또 해마다 새로워. 조사해드리고 2편이 해마다 아마 2편, 3편 해마다 계속 진도판이 나와야 될 정도인데. 그렇게 뭐 굉장한 사람 슈퍼스타가 왔다 그게 아니고, 사실은 보시면 제가 아주 건장하게 생겼어요. 별로죠? 이런 몸매로 그냥 애들하고 싸움하고 그냥 어떻게 버틸라고 한 그런 노력들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을 올때 단톡방에서 김미정 선생님? 유고은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.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다섯 분 선생님도 고민 한 가지. 근데 고민이 없을 리가 있다 있어 없다 있다. 근데 사실은 두 분이 고마운 거는 그런 얘기를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. 내가 서로 친해가지고 다 알고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,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척 조심스럽잖아요. 용감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김미정 선생님 질문이? 그 기분에 따라서 생활지도. 그게 지금 좀 핵심의 오늘 강의의 핵심하고 관계가, 일단 도표를 일단 보여드리고, 오늘 요 카페 이름 혹시 아세요? 무슨 카페? 네, 돌치.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카페고, 여기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. 2010년도에 왜 만들었냐면, 대답없이 서울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불을 못하게 하겠다.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. 그게 2010년도에 느닷없이 처음에는 아무 준비 안돼 있었잖아요. 그런데 체불 없앤다고 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나겠다. 불이 나게 생긴 거야. 그래서 제가 그 카페 게시글 주소를 뭐라 그랬어요? 119라고. 불이 나겠다. 여기를 가보시면 이렇게
선생님들이 체벌 없이 애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담임을 하고 어떻게 생활도 하나 이제 선생님들이 눈물을 이제 흘렸네. 그래서 그때부터 쭉 정리를 한 거예요. 네. 일부인데 여기 가시면 이렇게 많아.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심지어는 수업을 고의로 망치를 하는 경우까지. 우리 고도에 이르면 애들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싫어. 그런 애들까지 최근에 나타나요.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.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낸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없습니다. 한꺼번에 그러지 마시고, 요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세요. 아침주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음의 기도야.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. 그래도 하나 한 꼭지 읽고 가시면 결국은 읽다 보면 맥이 똑같아. 어느 순간에 뻥 뚫려요. 아이들의 낯선 행동,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, 이것을 다루는 기술의 근본 원리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